1978년에 나온 기사 일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잘 듣고 네모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정책회의에서 상공부 장관은 중남미 시장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해외 나가는 주미대사 등 20명에게 국산 네모 한 개씩을 선물했습니다. 이 네모는 몸에 지니고 다니며 우리 기술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선물이라 할 수 있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당시 외교정책회의에서 선물로 준 이것 뭘까요? 정답. 네.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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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맥이 지금 맥을 좀 잡았어요, 보니까. 왜냐면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하니까 뭔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한복일 것이다. 정답. 것이라. 아닙니다. 정답. 예. 그거 노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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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리개. 아니에요. 저기 보면 특히 우리 기술을 해외 효과적으로 우리 어떤 기술이에요. 선생님 우리 기술이 아니에요? 참기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산 나전칠기! 나전칠기! 나전칠기 몸에 들고 다녀? 비빔밥! 아니에요. 아, 우리 자, 기술 좋은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옷 쪽이 아니에요. 의상은 아니에요. 의상, 옷 아니에요. 자, 존! 예. 시계! 예. 시계! 시계! 시계. 잠깐만요.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정답 시간이에요. 시계? 맞아. 시간이 우리나라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답 아닙니다. 정답! 예. 국산 해시계! 국산 해시계! 해시계? 야, 이것도 진짜. 와. 해시계를 몸에 지녀요? 아니, 죄송합니다. 해시계 아닙니다. 자, 이 당시에는 무슨 시계가 있어? 우리나라가 우리 몸에. 반도체 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정답.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만복이? 만복이? 정답! 정답! 자, 존! 아날로그 시계 같은 거요? 아날로그 시계 아니에요. 그 정반대! 정답! 예! 정답! 예! 정답! 예! 국산 디지털 시계! 아,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니잖아.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디지털 시계라고는 정답. 없어요. 안 팔아요. 자, 한국말로. 정답! 정답!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전자시계, 전자시계. 전자시계죠, 아! 전자시계. 네. 이거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방송 분량이 걱정되네요. 세상에나. 야, 진짜. 놀래라. 아! 전자시계. 아! 아! 전자시계. 아!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전자시계. 전자 이퀄 디지털. 마트를 놓고. 전자 이퀄 디지털. 좋아, 좋아, 좋아. 귀여워. 아니에요. 우리 누구도 디지털이라고 안 불렀어요. 다 전자라고 불렀어요. 괜찮아. 아, 나왔잖아요.